제2의 정준영 사건이라고 불리는 래퍼 뱃사공 사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 바퀴달린님 에피소드에서 DM으로 여자친구를 만나고 다닌다고 밝혔던 래퍼 뱃사공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앞서 지난 10일 래퍼 덤밀스의 아내는 자신의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 DM으로 여자 만나고 다닌다는 것까지만 이야기하네, 그 뒤에 몰카 찍어서 사람들한테 공유했던 것들은 얘기 안 하네, 양심적으로 반성했으면 그런 말도 방송에서 못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나 보네, 그만하면 좋겠다, 점점 경찰서에 신고하고 싶어지니까 라는 글을 남기 한 래퍼를 언급했었죠. 이어 친한 동생이 그렇게 찍힌 사진, 보낸 카톡 내용 다 가지고 있고 신고하면 다른 사람들도 피해볼까봐 참았다는데 모두가 보는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전혀 그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는 거네. 정준영이랑 다른 게 뭐지? 그 동생 너무 힘들어서 자살 시도까지 했었는데 라고 덧붙였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덤밀스의 아내가 언급한 해당 래퍼를 뱃사공으로 지목했고 덤밀스의 아내가 올린 글은 여러 매체를 통해 기사화됐었죠. 이에 뱃사공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무리를 일으켜서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습니다. 라는 짧은 사과글을 남겨 해당 래퍼가 자신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고작 두 줄의 짧은 사과글에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하자 뱃사공은 같은 날 오후 다시 한번 죄송하다, 피해자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라며 다시 사과문을 남겼죠. 이어 피해자분이 고소하지는 않으셨지만 죗값을 치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되어 경찰서에 왔습니다. 성실히 조사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들은 네티즌들은 형량 줄이려고 자수하러 가네, 쥐똥만큼 형량 받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 한 방에 무너뜨리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1986년생으로 나이 37세인 뱃사공은 지난 2012년 믹스테이프 출항을 발매하며 데뷔했으며 최근 웹 예능 바퀴달린잎에 출연하는 등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래퍼였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